세트의 라인업을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서브 잘 넘어가요. 미라나 선수 출발이 좋습니다. 버키리치 맞습니다. 스코어 1대0. 안정적인 리시브 시간 차. 임명호 젠더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네. 완벽하게 속입니다. 속이 이대영 긴 서브 지아 리듬을 맞춥니다. 전했습니다. 한 점 차. 그러니까 오늘 이 도로공사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아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앞에 낮은 블로커가 온단 말이에요. 네. 지아 선수한테 많은 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확인하고 때렸습니다. 이윤정 부키리치 블로커 개의치 않아하는 모습이고요. 누가 와도 그냥 때립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큽니다. 네. 회전이 살짝 걸렸습니다. 염혜선 다시 지하를 활용합니다. 피했는데 안쪽. 자, 김세빈 선수의 낙구 지점 포착 실패. 지하 선수의 공격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깊숙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직선 서브 높아요. 세더 석공 득점. 중앙에서 이런 석공이 좀 필요한 정관 정우영 선수까지 같이 이렇게 오늘은 선전 대회가 충성이 돼야 됩니다. 지아 스파이크 서브 왼쪽을 선택. 네트 치죠.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자, 정호영 선수입니다. 보시죠. 돌 때 건드렸다는 네. 판정입니다. 점수 4대3. 4세트 초반엔 시소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정원의 서브. 날카롭게. 이소연. 거리가 맞진 않았어요. 다시 복귀합니다. 보케리치. 한 번 더 갑니다. 잘 때리네요. 득점을 올렸는데 보케리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5세트 꽉꽉 채워서 경기를 풀었습니다. 서브 범실. 흐름이 한번 끊깁니다. 5대4. 크게 아쉬워합니다. 김종민 감독. 정호영의 서브 오늘 7득점에 64% 공격 성공이에요. 포켓니치 중앙으로 와서 쳐내요. 쳐냅니다. 네. 지금 일부러 이제 메가 선수랑 같이 매칭을 시켜놨는데 네. 높이가 좋은 정도 움직이면서 밀어쳤습니다. 강한 서브 막힙니다. 오늘은 부키리치 선수의 뭐 서브나 블로킹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부키리치 선수가 원래 상대전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 득점이 있거든요. 12개의 블로킹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의 63% 높은 공격 성공률. 세팅 중앙에서 날아올렸습니다. 끈적끈적한 수비 연타 범실이에요. 빛났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죠. 네. 와, 오늘 부키리치는 28득점에 개인 범실은 7개. 이 부키리치 선수는 이제 공을 많이 때리고 이제 네. 우리 리그에 와서 처음 이제 외국인 선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넘어가요. 큽니다. 방향만 네. 바꿔놓습니다. 이소영의 포인트 역전. 이해하겠죠? 네. 연속 3득점의 전반장. 날카로운 서브. 오른쪽 백어택 띄우고 직선 잡고 올라갑니다. 전세안 이건 먼저 수비 성공. 이소영의 하이볼. 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도 네. 없습니다. 더 높게 뛰어나야 돼요. 두 점 차로 정관장이 리드를 잡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처센 기록 중입니다.
공실은 아직까지 들어온 결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메가의 서브 길게. 전세아 왼쪽 공격 쳐냈습니다. 블러퍼. 네. 자, 정관입니다. 서브 위치에 배윤아가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 백어택. 아, 좋아요. 아, 엄청난 힘이 실려 있습니다. 미러러키. 후위 공격. 다시 한국 도로공사. 전세아 대각선.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블루킹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브 중앙 속공 잘 만들어 갑니다. 지아 수비 좋아요. 리버킹 마지막에 터치는 전세한 선수 터치예요. 네. 정관장의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앞에 이제 염혜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박은진 선수 쪽보다는 낮은 쪽을 공략을 하려는 얘기죠. 10대 7 짧게 떨어집니다. 오케리츠 백어택 범실이에요. 오, 네. 이것마저 벗어납니다. 자, 오늘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케리츠의 공격 범실. 다시 이소영.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전세현이 달려듭니다. 직선으로 쳐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블로커를 이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코스 공략이 지금 전세현 선수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계속 쳐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블러커가 한 번쯤 뺄 시간이 오고 예. 그때는 또 이제 강하게 또 넣어준다면 이제 블러커들이 이제 약간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도로공사는 문정훈이 빠르고 타나차가 투입됩니다. 전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긴 서브 지아 이윤정의 손끝을 떠났습니다. 타나차 하이볼 몸 띄우면서 디그 성공. 또 갔어요. 수비 넘어가요. 셋업 날아 올랐습니다. 코트 한쪽. 이 붙은 상황이고요. 네. 12대 8. 흔들리는 리시버. 타나차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자 누군가는. 12대 9. 전세현의 서브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왼쪽 패스 보케리치 몸으로 흡수. 이소영 푸시로 끌어내립니다. 보케리치 아무도 없습니다. 블로커. 사실 뭐 꼬작 때리는 공격보다는 밀어치는 공격이 좋습니다. 잘 떨어집니다. 내가 오랜만에 공격 시도. 아, 다운더 라인을 노렸는데 아웃. 네. 계속 끌어주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4득점의 전세. 길게 밀었습니다. 템포를 맞춥니다. 쳐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지아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사실 오늘 경기에서 볼터치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아, 리시브도 많이 받고 그렇죠. 또 공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세트 오면서는 서브 임명욱 짧게 백으로 갑니다. 세빈 선수고요. 염혜선 시간차 왼쪽. 네. 14대 12. 이번에는 뭐 1라운드 때는 리시브 효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오늘은 28득점 공격 성공 55%. 타나차 시속공. 네. 빠릅니다. 는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교과서적인 시속공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서브 메가 이소영의 한방. 자 마지막에 회전을 많이 주.
15-14. 긴 서브. 한국 토론체의 반격. 팬케이크 수비를 네. 했지만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자, 이 북길치. 3포시 블로커들을 넘겼습니다. 북길치. 메가 블러핑 손 맞고 벗어납니다. 자, 스펀트로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점은 메가 선수가 15득점으로 예. 잘 도와주고 있다는 소리죠. 오른쪽 배은하가 오랜만에 소환됩니다. 네. 그렇죠. 룸바링의 반대쪽으로 뽑았습니다. 한국도로 공사 공중에 도전합니다. 추측 이소영 직접 어떻게 커버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 백어택 셧업 네. 완벽한 타이밍 전세 이제 블로커들 손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서브도 배우나 높게 몸 돌리면서 이건 아쉽네요.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나 차이 아버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소영 왼쪽 전세야 길게 빼줍니다. 네. 이소영 손 맞고 선심에게 맞았습니다. 선심은 끝까지 공을 봐야 되기 네. 때문에 그쵸,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낙구 지점을 기다리고 네. 있었고요. 어우 가슴팍에 맞았습니다. 18-17 이은정 서브 길게 빼줍니다. 지하의 왼쪽 공격. 아, 투전 웬슬이에요. 아, 코트 위에서 장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이 블로킹 네터치 범실이 오늘 너무 많아요. 보통은 네. 서브 범실이나 공격 범실인데 오늘은 이렇게 네터치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17 흔들리는 리시버 맞춰놓고 때립니다. 잡을 수 없어요. 탄력이 넘칩니다. 자,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그러니까 뭐 전세한 선수라든지 차나차 선수가 이번 세트에 들어와서는 크리치 선수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비껴 때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메가 아 흔들렸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동점의 기회 그리고 부키레치 떨어집니다. 19-19 동점. 자 이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건 정관장이죠. 타임아웃으로 흐름을 끊습니다. 오늘 오늘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날 만났습니다. 네. 오늘 18-16 두 점 차입니다. 네. 지아는 29득점, 맹아는 15득점. 길치 선수 오늘 31득점이고요. 네. 그 다음 많은 득점자가 이예림 선수 7득점, 타나차 선수 7득점입니다. 길치도 대단한 것이 31득점 하면서 성공률도 54%로 높습니다. 네. 무회전 서브 어디로 낮았어요. 사인이 안 맞았죠. 보키리치 뜹니다. 그리고 득점 역전 성공 도로공사. 이건 결정적인 범실이에요. 사실 이건 리시브도 잘 돼서 그냥 때리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 사인 범실이잖아요. 네. 결국 역전했습니다. 연속 3득점. 풀어줍니다. 왼쪽에서 반격. 자, 지하 선수 오늘 30득점인데 네.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이 30득점. 그리고 이제 상대는 도로공사전이었고요. 올해 새해 첫날에 네.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올렸던 30득점입니다. 맞습니다. 4라운드 맞대결 때 올렸던 기록이었죠. 20-20 동점. 이윤정 거쳐 왼쪽 부키리치 떨어졌어요. 들어왔어요. 블로킹. 네. 자, 한 점
한 점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네. 심정인데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는 2월 28일에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거든요. 21대 20. 염혜선의 서브. 짧았습니다. 루키리치 하이볼. 자, 연결이 됩니다. 지아 바닥을 때립니다. 달아나는 정관장 22대 20. 자, 본인의 최다 득점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작부터 지아 선수의 공격폼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네, 이수철 선수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다시 염혜선. 아, 서브 좋아요. 뚝 떨어졌어요. 루키니치 돌려서 갑니다. 앵글샷이 확인 요청합니다. 주심이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선에 묻었습니다. 네. 조금 안쪽에 있었고요. 네. 잘 때렸네요. 아직 4세트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부케리치가 그토록 바라던 득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이끌었습니다. 뭐 이제부터 도로공사는 네. 계속해서 부케리치가 거의 올라갈 겁니다. 짧은 포물선. 지하 정호영 메가까지요. 손 맞고 떨어집니다. 아, 긁긴 했는데 맞아요. 이 메가 선수가 굉장히 23대 21 빠른 서브 오른쪽 안테나 근처 수비 좋아요. 들어올렸습니다. 하이볼 대각선 하나 차 때립니다. 결정적인 블로킹 네. 매치 포인트. 자차 선수한테 공 못 올립니다. 날카로운 서브 왼쪽 도크리치 준비되죠? 끝낼 수 있을까요? 달립니다. 야. 블로킹 득점. 네. 하나차 선수가 블로킹으로 만회하는 네. 모습이고요. 바로 만회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쪽에서 김세인 선수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네. 몸으로 버텼던 김세인. 점수는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서브도 하나차 염혜선 이세영 오픈 스파이크 도착합니다.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1. 정관장이 봄 빼고의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GS와의 승점이 조금 더 멀어진 정관장인데. 네.